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키움증권 그리고 HK이노엔과 삼성화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? 우선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네.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조선주 그 종목 중 LNG선 매출이 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센서스 실적에 부합하는 그 실적을 발표할 것을 전망해지고 있는데요.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또 내후년까지 향후 3년간 꾸준한 영업이익 성장,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올해 목표 수주액의 53%를 이미 수주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의 시작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또한 올해 같은 경우 LNG선의 선박 교체 시기 그리고 노후된 선박의 교체 시기가 같이 도래하면서 국내 조선업종 중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 삼성중공업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의 중국 조선업종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게 된다면 국내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가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 훼손이 다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는 키움증권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분기 증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부합하는 증권주 중에 하나로서 향후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과 배당 성향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은 3조 수준으로서 PER 3배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종목들 두 가지 삼성중공업과 키움증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